이번 시간에는 옥 매듭 후 한 매듭을 한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 매듭입니다. 여기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옥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대가 안고 당겨줍니다. 여기서 한 매듭. 그래서 나머지를 잔량을 접어서 풀린 매듭으로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빠지게 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옥매듭이 풀린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리를 만들었죠. 고리를 만든 후에 이것을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옥매듭에서 지지대 감고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여기서 한 매듭, 남은 잔량을 풀린 매듭으로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당겨주면 이렇게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고정 매듭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당기면 풀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로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겨졌다 이 로프를 해체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죠. 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듭은 작업 후 해체가 쉬워야 되는 것이 매듭이죠. 그래서 옥매듭 집어넣어주고 넣고 한 매듭, 여기 오른편에 한 매듭 해도 좋습니다. 한 매듭 풀린 매듭을 해서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쪽이 더 안전하겠죠. 오른편에 오른편 가닥에 한 매듭 하면 더 완벽해지겠습니다. 콩 당겨주면 당겨주고 쪼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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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매듭 후 한 매듭을 한 매우 견고한 매듭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매듭은 이 상태가 옥매듭이 되겠죠. 옥매듭 집어넣고 로프를 끝로프를 집어넣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오른편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로프를 접어서 옥매듭한 고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이니까 풀기는 쉽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자, 옥매듭 고리를 만든 후에 짧은 너프를 구멍 속에다 씹어 넣어주면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지지대를 감고 통과합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한 매듭 로프 고리를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 이번에 바로 넣었죠. 바로 넣어도 되고
풀립 매듭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지대 2회 회전 후 한 매듭 2회입니다. 지지대를 2회 감원 후 한 매듭 4 반대편에 오른쪽 로프 가닥에 한 매듭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2회전 한 매듭 여기 좌측에 좌측 로프 가닥에 한 매듭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지지대 2회전 한 매듭 좌측 로프 가닥에 한 매듭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 때는 당겨주면 됩니다. 공간을 확보한 후에 한 매듭은 잘 풀리게 되어 있죠. 한 매듭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벽 매듭으로 장기간 보관하거나 벽에서 매달아 둔다는 얘기죠.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금처럼 두 겹으로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당기면은 두 개의 고리가 형성되죠. B 로프를 A 로프와 함께 이렇게 겹칩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리를 찾고 두 개의 교집합된 이 공간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당겼죠? 당겼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뒤집어서 병 머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좀더 완벽한 매듭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고 반대편에도 한 매듭을 해주게 되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떨어질 우려는 전혀 없다는 우려가 없습니다. 떨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장기간 오래 보관하려면 완벽한 매듭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로프를 두 겹을 접어서 앞으로 당깁니다. 당기면은 두 개의 고리가 나오겠죠. 여기서 오른쪽 고리를 왼쪽 고리로 이렇게 겹칩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고리 끝을 교집합된 이 공간 속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죠. 당기고 병을 묶을 때는 반대로 묶어서 이 당기는 부분이 위로 와야 되겠죠. 당기는 부분이 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완벽한 매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준다는 거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풀려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우려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매듭까지 추가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물병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듭이 여기서 완성이 되니까요. 푸는 방법은 쉽죠? 이 부분을 해체합니다.